복지TV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. 지난 2월 24일 복지TV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예술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지원,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 장애예술인 지원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두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예술 콘텐츠 제작과 기술 협력 등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. 앞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콘텐츠를 복지TV와 함께하면서 좀 더 장애예술의 가치와 그런 것들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. 이렇게 의미 있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장애문화예술에 대한 보다 더 홍보에 또 많은 예술가들을 알리고 그리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육성이라고 할까요? 거기에 우리가 밑거름을 할 수 있는 그래도 방송으로서의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